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독감과 함께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이가 개량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시민들의 접종 참여가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수천만 원을 유흥업소에 쓴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학교 시설보수업체 직원이 불법 촬영을 한 기간이 넉 달이 넘었지만 범행을 막기 위한 점검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고 전국의 독감 환자도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도 시작됐지만 접종 인원은 많지 않은데요. 백신을 다른 부위에 맞는다면 동시에 접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광주의 한 병원. 목욕 피하시고요. 음주 무리하는 동안 피해 주셔야 되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독감 환자가 전국적으로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병원 대기실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실제 코로나 유행 전인 지난 2019년 독감 예방접종 대기자로 병원이 북적였던 때와 대비를 이룹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이달 말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등으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시민들이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 예방접종 열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19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그 도입되기 전에 그 전에는 환자분이 독감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3년 동안 지금 이제 우리가 독감이 많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면역 형성도 많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매일 천여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이가 개량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이가 백신은 한 차례의 접종으로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10명 중 1명이 코로나에 재감염되고 있다며 독감과 함께 이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증화 및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고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접종 부위만 다르다면 이가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유행 시기보다 이르게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시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접종 참여가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건강을 위협받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근무 중 발생한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5배 높다며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됐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오는 15일 서울 용산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어제만큼이나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는 가운데 좀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2도에서 13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오늘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불의의 가시거리 270m, 화순도 380m 안팎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술제조회사가 수천만 원을 유흥업소에 썼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매출이 적다 보니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경영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예산을 유흥비에 유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입니다. 교수와 학생 등 전남대 측의 기술이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접대비 명목으로 쓴 돈은 무려 6,500여만 원. 이 가운데 60%에 가까운 3,800여만 원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매출이 적어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경영되던 때였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결제가 됐고요. 의무적 제한업종인 유흥주점 사업장에서도 결제가 됐습니다. 모두 교육부 지침 위반입니다. 유흥업소 적대비가 나온 3년 동안에도 15억이 넘는 국고가 각종 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영수증조차 없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돈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그동안 전남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누군가가 손글씨로 적은 쪽지가 버젓이 영수증 증빙 자료로 남아있는 상황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남대와 해당 회사 측은 개발과 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법인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방만한 지출 사례가 또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지방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당부했습니다. 전남대 정성택 총장과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함께 늘리면 지방대학 활성화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학교 샤워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시설 보수업체 직원의 범행은 무려 넉 달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교내 불법 촬영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대상은 화장실에 한정돼 있고 학교 자율점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중학교 샤워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시설 보수업체 직원 20대 남성. 이 남성이 학교 다섯 곳을 돌며 76명의 교직원과 학생을 불법 촬영한 기간은 지난 5월부터 4개월에 이릅니다. 지난해까지 2년간 교육청은 광주 각급 학교 320곳에 대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단속을 벌였지만 여기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단속은 범행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이 범행이 발각된 공간은 샤워실이었는데 조례에 따라 교육청의 단속은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며 상반기와 하반기 점검을 한 뒤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교육청 보고는 매년 12월 한 번만 하도록 해 각 학교의 구체적인 점검 시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용역을 맡긴 업체까지도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시교육청이 그렇게 일탈이라고 처리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전체 학교 가운데 3분의 1을 추려 점검하는 표본 조사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직접 전체 학교를 조사하고 횟수도 2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 등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공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피해자들의 걱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단속과 관련한 광주시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대 52%까지 초과 지출했고, 후보자 6명은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법정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 보상을 받은 혐의를, 3명은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운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후임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해당 간부 경찰관은 지난 7월 인사발령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 인권조사기에는 직장 내 성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3개월째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개도기간 광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도기간을 거친 결과 이전 3개월에 비해 우회전 교통사고가 17.9% 감소해 147건 발생했고, 부상자는 203명으로 16.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남도 의원이 공무원과 주민 등을 상대로 자녀 결혼식 피로연 행사를 크게 열었던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3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출장을 내고 피로연 참석을 했는데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던 강진군의 한 식당. 1인분에 2, 3만 원가량의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피로연은 모두 세 곳의 식당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축의금을 한 놔뒀어요. 뭐 한 정식 3만 원짜리 했어요. 100여 명 정도 왔어요. 아, 왔다가 또 다른 데였어요. 한가 가고 그렇기도 하고. 피로연 하객 상당수가 지역구 주민들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식사 제공. 또 관례적 기부 행위를 허용하는 관혼 상제에 피로연 행사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네, 관혼 상대 이제 피로연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이 맞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 네. 우선은 지금 결혼식과는 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피로연 참석을 위해 무더 출장을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무리를 빚은 전남도의회 사무처는 평온합니다. 간부급을 포함해 공무원 28명이 피로연 참석이 공무라며 출장을 낸 건데 선의에 의한 것이라며 문제 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출장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행 규정은 친분 관계 등을 앞세운 공무원의 행사 참석은 출장 조치가 불가하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피로연을 참석하기 위한 출장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없도록 우리가 좀. 올 초 인사권이 독립된 전남도의회는 독립된 감사부서조차 없는 상태여서 공무원들의 이상한 출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항공기 편수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데는 국제선에 항공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이유 외에도 도의 예산 지원 중단이 명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주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부터 여수공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편은 모두 7편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수공항 철수 계획과 관련해 국제선 항공기의 증편을 위해 국내선 운항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또 다른 명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가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지원하던 연간 15억여 원의 손실 재정 지원금을 지난해 이후 중단한 게 철수 명분이 된 겁니다. 도는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이 111만 6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더 이상 지원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수공항 활성화가 돼 있고 저희 무안 국제공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용객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활성화 좀 똑같은 수준으로 좀 맞춰보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무안 국제공항에 이제 지급이 되고 여수공항에는 올해부터는 좀 중단이 돼 있던 사연이 있었거든요. 지역 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공항 연계된 물류나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끊기면 항공사에서는 또 제2의 제주항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철수를 또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지속적인 이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공사 측도 모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는데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항공사를 지원해서 해줘서 항공사가 이제 더 조금 더 이제 운항의 어떤 그 기틀을 좀 더 마련을 해주면은 또 여객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공항이 또 더 그 적자폭을 또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사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남도 의회는 내년 추경 등을 통해 항공사 재정 지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 집행부에서 그걸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를 않았었던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전남 동부지역은 내년부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포함해 국직한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항공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 다양한 노선과 항공편 확보 노력과 함께 일관된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남도의 재정지원금 지원 중단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제 막 새롭게 도약하는 여수공항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주변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400여 건의 시민 불편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이후 교통 불편과 현장 안전 민원 등이 403건에 이르고 2호선 일부 하도급 업체의 미정산으로 8억 9천여만 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체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시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국제회의와 관광, 전시산업 등 마이스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회의 기술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개최 시 문화공연 개최와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의 광주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전남의 미분양 사태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조호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분양보증사업장 가운데 전남 지역의 미분양 세대수는 5,558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 전남에는 10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회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대기업 4,500여 개 가운데 전남에 소재한 기업은 2.4%에 그쳤고 100명에서 300명 미만의 중견기업도 전남은 전체 3.4%인 539개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역 본사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좀 더 오름세를 보입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좀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고요. 공기도 깨끗하게 있습니다. 다만 요즘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아침 출근길 무렵이면 안개가 짙게 끼고 있는데요. 구례의 현재 가시거리 270m 안팎, 곡성은 230m 안팎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출근길 기온 한 자릿수대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장성 7도 안팎, 담양 9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8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